자, 이제 탄핵 심판권이네요. 네, 탄핵 심판은 일반적인 사법 절차로는 예, 책임 추궁하기 힘든 자, 고위공직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제도죠. 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가 사법적 판단의 대상인지 대상이 안 된다고 봤는데요. 자, 대통령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는 자, 헌법적 의무이긴 하다. 그러나 자,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와는 달리 자, 그 이행이 간철될 수 있는 규범적 성격의 의무가 아니다. 자, 그러므로 자,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수 없다. 자, 이렇게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 직책 성실, 이거 좀 판단하기 어렵겠죠? 자, 그래서 자,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수 없다고 봤어요. 자, 다만 이게 헌법적 의무라고 했는데요. 요게 이제 대통령 취임 선서 의무의 내용으로 들어가 있죠. 자, 이렇게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에 선서한다. 자, 헌법을 준수하고, 자, 헌법 준수 의무, 자,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 증진 및 자,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자,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할 것. 자, 여기 헌법적 의무로 돼 있죠. 그래서 취임 선서 의무에 딱 내용이 들어가 있네요. 직책을 성실히 할 수행 의무는 그래서 헌법적 의무다. 다만 이제 이 얘기 간철될 수 있는 규범의 성격이 아니죠. 얼마나 성실하게 이행했나 이거 좀 판단하기 힘드니까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수 없다. 자, 그래서 자, 대통령의 직책 수행의 성실성 여부 요거는 이제 탄핵 수초 사유가 안 된다고 봤죠. 자, 탄핵 심판 절차에서는 자, 법적인 관점에서 탄핵 사유의 존부만을 판단하는 것이므로 이게 법적인 관점에서 탄핵 사유의 존부만을 판단한다. 자, 그래서 직책 수행의 성실성 여부 요거는 그 자체로서 소추 사유가 될수 없다. 자, 그래서 탄핵 심판 절차의 판단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이제 자, 탄핵 심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직무 집행에 있어서 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요거 요건으로 하죠. 탄핵 소추의 요건. 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니까 이렇게 직책 성실 수행할 요무 요거는 이제 또그 자체로서 이게 법적인 관점에서 판단하기 어렵죠. 자, 그러니까 이게 이것도 탄핵 심판 절차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다음. 자, 탄핵 심판 절차는 자, 형사 절차나 징계 절차, 자, 성격을 달리하는지 성격을 달리하죠. 형사 절차나 징계 절차는 다르다. 자, 탄핵 심판은 자, 고위공직자가 권한을 남용하여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자, 그 권한을 박탈하면서 헌법 질서를 지키는 헌법 재판이고 자, 탄핵 심판은 이렇게 헌법재판, 그 권한을 박탈해서 헌법질서 지키는 헌법재판이고, 자, 탄핵 결정은 자, 대상자를 공직부터 파면함에 그치고, 형사 책임을 면제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자, 탄핵 심판 절차는 형사 절차, 자, 일반 징계 절차는 성격을 달리한다. 탄핵 심판은, 자, 그렇죠. 자, 고위공직자는 일반적인 사법 절차나 이런 징계 절차로 책임을 묻기는 좀 어렵죠. 난감하죠. 예, 고위공직자는 대통령, 국무총리, 오, 국무위원, 어렵잖아요. 묻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탄핵 심판, 또 그것도 국회가 좀 관여하죠. 저 국회를 통해서 법적 책임을 묻는 거예요. 이런 헌법 질서 지키기가, 그래서 헌법 재판이니까 이렇게 성격이 형사 절차나 일반 정, 징계 절차 성격을 달리한다. 자, 그쵸. 탄핵 결정은 그래서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치고, 자,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그래서 면제되지는 않는다. 성격을 달리하니까, 효과력, 효력면에서도 이렇게 공직 파면에 그치고, 자, 민사상, 형사상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자, 국회법상 탄핵 소추안 표결 전, 자, 반드시 토론을 해야 되는지, 예, 이런 규정이 없어요. 자, 국회법에. 자, 국회법에 탄핵 소추안에 대한 표결 전, 자, 반드시 토론을 거쳐야 된다. 이런 명문 규정은 없다. 자, 국회법에는 그냥 이렇게 탄핵 소추가 발의되었을 때, 자유재건 발의된 후 처원 개의안을 본회의에 보고하고, 자, 본회의는 의결로, 자, 법제사법위원회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도 있고요. 법제사법위원회 회부하지 않으면, 너 어디로 가냐? 바로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 표결한다고만 돼 있지, 이렇게 반드시 토론을 해야 된다. 이런 건 없어요. 이렇게 다만, 이제, 국회법 106조에 보면, 이제,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자, 토론하려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에 대해서 예정하게 통지해야 된다. 이렇게 하려면 이렇게 의장에게 통지해서 이 토론을 할수 있죠. 이렇게 반드시 토론을 해야 되는지 이건 규정이 없으니까 이걸 통해서 106조 통해서 의장에게 통지해서 토론하고 싶은 사람은 이렇게 하면 되는데 네, 그렇죠? 없어 일단 탄핵 소추안 표결 전에선 이제 반드시 토론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다는 걸 알아두시고요. 또이 규정을 통해서 근데 토론할 수도 있다. 다음. 자, 대통령의 국민 신체 안전 보호 의무로부터 자, 구체적 행위 의무가 노출되냐?
아니겠죠. 자,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보호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자, 권한을 행사하고 지책을 수행하는 의무를 부담하지만 자,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보호 뭐 요건 대통령이 가지고 있죠. 자, 일반적인 의무예요. 근데 자,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재난상황이 발생했다고 해요. 자, 대통령이 직접 구조활동에나 참여하는 등 자, 이런 건 예, 상정할 수 없겠죠. 자, 구체적이고 자, 특정한 행위 의무 바로 발생하기는 어렵다. 예, 구체적 의무 이런 건 잘 안 나온다고 했죠. 일반적인 의무를 가질 뿐 여기 대통령이 직접 구조해서 나갈 그런 의무는 없다고 봤어요.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별도 조사를 거치지 않은 자, 국회 탄핵 소추 결의 자, 위헌 위법이냐 아니라고 봤죠.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하여 자, 별도의 조사를 하지 않았다거나 자, 국정조사 결과나 수사 결과 자, 기다리지 않고 바로 탄핵 소추안을 의결했다고 하여 자, 그 결의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국회법을 한번 봐볼게요. 자,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을 때는 자, 의장이 발의돼 처음 개의안은 본회의에 보고하고 자,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 해봐요. 자,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예, 재량으로 되어 있죠. 자, 반드시 조사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법제사법위원회 해봐요. 바로 조사하게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조사하게 안 할 수도 있고 앞에서 봤듯이 규정에서 봤듯이 바로 투표할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재량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또 별도 조사 거치지 않았다거나 이게 수사 결과나 조사 결과 기다리지 않고 바로 탄핵 소추안을 의결했다고 해서 이게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그래 탄핵 소추 의결은 또 국회가 또 재량권 가질 권한이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탄핵 소추 의결 이렇게 별도 조사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도 탄핵 소추 의결이 자 위헌 위법은 아니다. 이게 재량으로 되어 있으니까 자, 소추 사유가 다수일 때 자. 소추 사유별로 나누어 발의할지 아니 여부는 자, 의원들의 자유다. 네, 의원들의 자유라고 봤죠. 자, 소추 사유별로 나누어 발의할지 아니면 여러 소추 사유를 포함해 자, 하나의 안으로 발의할지 것인지 이거는 이제 이걸 발의하는 의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달린 것이므로 자,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여러 가지일 때 자, 그중 한 가지 사실만으로 충분히 파면가점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면 자, 그 한 가지 사유만으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탄핵 소추에 대해서도 이제 국회의원들 좀 자유를 가지고 있죠. 예, 재량, 권한이다. 탄핵 소추 의결하는 거. 자, 그러다 보니 뭐 소추 사유 별로 따로따로 나눠서 발의할지 아니면 이걸 하나 묶어가지고 포함해서 하나의 안으로 예, 발의할지 이건 다 국회의원들의 자유에 맡겨져 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자, 불문헌법. 자, 우리 간수헌법 배웠죠? 자, 불문헌법 2배행위도 탄핵사유가 되는지, 탄핵사유가 된다고 봤어요. 자, 헌법은 탄핵사유를, 자, 헌법이나, 자, 법률을 2배한 때로 이제 규정하고 있는데, 자, 헌법에는, 자, 명문의 헌법 규정뿐만 아니라, 자,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해 형성되어 확립된, 자, 불문헌법도 포함된다. 자, 이렇게 우리 간수헌법을 헌법재판소가 인정했죠? 그 앞에, 앞에서 우리 배웠는데, 그렇죠. 자, 헌법재판소가 이제 간수헌법을 인정하니까 자, 요 헌법, 자, 그리고 간수헌법 효력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 보충적 효력을 가지긴 하지만 자, 헌법적 효력을 가진다고 했죠. 자, 그러다 보니 요 불문헌법도 요 헌법에 포함됐다 이거. 헌법적 효력이니까. 자, 헌법의 효력이 있다. 자, 보충적 효력이긴 하지만 자, 그러므로 요 불문헌법 위배하는 것도 이렇게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죠. 네, 이렇게 봐주시고요. 자, 법 위반의 중대성 여부가 자, 탄핵 심판 청구 자, 적법 요건 자, 심판 청구 적법 요건이에요. 적법 요건 판단 대상인지 자, 인용 요건 이런 게 아니라 적법성 판단 적법 요건 판단이냐 근데 아니라고 했죠. 이제 법 위반 중대성 여부 자,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는 적법 요건으로 대통령 본인의 직무 집행과 관련한 자, 헌법이나 법률 위배를 요구할 뿐이고 자, 법 위반의 중대성 여부는 탄핵 심판 청구 자, 적법 요건 판단 대상이 아니다. 네, 이 법 위반 중대성 여부는 요 탄핵할 것인가? 탄핵 여부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탄핵을 이제 탄핵하려면 이 법 위반 중대성이 필요하다고 봤죠. 헌법재판소가. 특히 이 대통령의 경우에는 좀 중요한 이게 중대성이 더 크다. 법 위반 중대성이 있어야 탄핵할 수 있다고 본 거고 적법 요건, 요 심판이 적법하냐 여부는 요거는 요 직무집행이 헌법이나 법률 위배냐 요거 가지고 이제 따지는 거지 법 위반 중대성 여부는 이제 적법 요건 넘어가 다음 단계에서 이제 판단할 것이었다고 봤죠. 자 그래서 이렇게 헌법에서도 이렇게 그냥 직무집행이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가 이렇게라고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요게
적법 요건인지, 자, 요거 법의 중대성 여부는 적법 요건 이제 다음 단계에서 판단하는 거죠. 자, 대통령을, 여기 나오네요.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선, 자, 법 위반의 중대성이 요구된다고 봤죠. 대통령 탄핵에선 법 위반 중대성 요구된다. 자,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서는 자, 대통령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해악이 중대하여 대통령 파면으로서는 헌법 수호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앞둔 정도로 커야 한다. 네, 대통령은 중요하니까요. 우리 집행부의 수장으로서 우리 국가를 대표하는데, 자,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선, 대통령 파면하기 위해선 그래서 중대한 법 위반이 있어야 된다. 자, 탄핵 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란, 자, 적법 요건이 아니라 여기서 이유 판단이죠. 이유 있는 경우란 대통령 파면 정당했을 정도로, 자,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배가 있는 때를 말한다. 자, 이렇게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서는 중대한 법 위반이 있어야 된다고 봤어요. 자, 동일 사유로 형사소송 진행 시, 자, 탄핵 심판 자체를 정지할 수 있는지, 정지할 수 있죠? 이건 규정에 나와 있죠. 자,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자,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 자, 재판부는 심판 자체를 정지할 수 있다. 여기서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는 아니고,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죠. 조심하시고요. 자, 이렇게 전문 문제였고요. 자, 다음. 자, 헌법재판소가 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소추사유에 구속을 받는지, 자, 소추사유에 구속을 받는다고 봤어요. 자, 헌법재판소는, 자, 원칙적으로 국회의 소추의결서에 기재된 그 소추사유에는, 자, 구속을 받는다. 소추의결서에 또 기재되지 아니한 소추사유를 판단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봤고요. 자, 다만, 이제 소추의결서도 주장하는, 자, 법규정의 판단, 여기는 구속 안 된다고 봤죠. 이 법규정의 판단은 이 헌법재판소가 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탄핵 소추의결서에서 그 위반을 주장하는 자, 법규정의 판단에 관한 자, 구속을 받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는. 자, 그래서 청구인이 그 위반을 주장하는 법규정 외에 다른 법규정에 근거하여 탄핵 원인이 된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법규정의 판단은 이 재판기관인 이 헌법재판소가 하는 게 더욱 올바르겠죠. 자, 그러더니 그러니까 소추 사유에는 구속을 받지만 사유 사실관계 또 뭐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또 그 주장하시다 아니면 소추 사유를 가져올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자, 다만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법규정의 판단에 대해서 이제 헌법재판소는 구속을 받지 않아요. 이게 나누어서 잘 비교해서 알아두세요. 자, 다음. 자, 탄핵 심판 결정 선고 전 자, 공직에서 파면된 경우 자, 기각 결정을 하죠. 이것도 규정이 있죠. 자, 탄핵 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자, 헌법재판소는 자,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하고 자, 결정 선고 전 공직에서 파면되었다면, 자, 헌법재판소는 심판 청구를, 자, 각하가 아니라, 자, 기각하여야 한다. 여기 규정이 있죠. 선고 전에 해당 공직에서 파면되었을 때, 자, 한번 심판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자, 각하가 아니고 기각이라는 거 조심해 주시고요. 이렇게 헌법재판소법 조문 문제였어요. 자, 결정 선고 전 파면한 경우였고요. 자, 탄핵 결정 선고로 자 민형사 책임이 면제되냐? 야, 면제되지 않죠. 이것도 규정 문제인데요. 자 탄핵 결정은 피청구인의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결정의 효력이 딱 규정되어 있죠. 다만 이렇게 공직에서 파면하는 효력만 있다. 공직에서 파면하는 효력만 있고 자 민형사상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이게 탄핵 심판의 그 징계 절차랑 좀 차이가 있다고 했죠. 자, 8인의 재판관만으로 자, 탄핵 심판을 심리 결정할 수 있는지, 자, 한 명이 비었는데요. 아홉 명이 아니고 8인의 재판관만으로 탄핵 심판을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고 봤죠. 자, 탄핵 결정하기 위해서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자, 헌법재판관 1인이 결의원이 되어, 자, 8인의 재판관으로 재판관 구성되면, 자, 결혼 상태인 한 명의 재판관은 사실상 탄핵에 찬성하지 않는 의견을 표명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 재판관 결혼 상태가 오히려 피청구인에게 유리하게 적용할 것이란 점. 그렇죠? 이 한 명은 결혼됐으니까 결국은 탄핵에 반대하는 의견을 표출한 거랑 똑같죠. 자, 그러면 이게 피청구인인, 네, 피청구인이 요 탄핵 심판 받은 사람, 요 피청구인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거 아니에요? 탄핵 심판에 반대하는 결국 결과를 가져오니까. 자, 그러면 이게 피청구인에게 유리하게 적용할 것이니까 이 탄핵 심판 8인으로만으로도 예, 탄핵 심판 심리하고 결정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자, 임기 만료 퇴직자의 자,
탄핵 결정, 자, 공직 취임 제한 요거 적용되도록 해석하는 거 다 허용되냐? 자,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죠. 자, 임기 만료 퇴직자 이 사안이 뭐였냐면, 자, 법관에 대해서 자, 법관에 대해서 자, 탄핵 소추를 했어요. 자, 근데 요 얼마 지나지 않아 얘 임기가 만료된 거예요. 자, 이게 임기가 만료된 경우 탄핵 소추도 예, 탄핵 했는데 임기가 만료돼 버렸어요. 자, 이런 케이스예요. 이런 케이스에 계속 탄핵 쪽 이익이 있느냐는 거죠. 탄핵 심판에 이익이 있느냐. 자,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에서 정한 자,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자, 임기 만료로 퇴직하여 해당 공직에 있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도 할 수 있도록 유추 해석하거나 자, 헌법재판소법 54조 제2항에서 정한 자,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사람에 대한 공직 취임 제한 임기 만료로 퇴직한 사람에게 파면 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적용되도록 유추 해석하는 거. 자, 이거는 그는 문헌 해석의 한계를 넘어 자, 공무단권을 분하게 박탈하는 것이다. 자, 심판, 탄핵 심판 이익이 없다고 봤어요. 임기 만료 퇴직자에 대해 자, 이렇게 좀 전에 봤던 자, 임기 만료 퇴직했을까? 이제 더 이상 자, 탄핵 심판 이익이 없다고 봤어요. 자, 탄핵 소추, 탄핵이라는 게 공직에서 헌법지사 수호를 위해서 자, 고위공직자를 이제 공직에서 파면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임기 만료로 하면서요. 자, 떠났잖아요. 이제 공직에 떠났으니까, 아, 더 이상 이제 헌법 질서, 이제 수호할, 이제 이익이 이제 사라진 거죠. 자, 그렇다 보니까, 이 규정에 의해서, 자, 헌법재판소는 근데, 자, 탄핵 심판 청구 이유는, 헌법재판소는, 자, 해당 공직에서 파면한 결정을 선고하는데, 자, 결정의 효력을 보면, 야, 선고했을 때부터 자, 5년이 지나지 않으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 자, 이렇게 탄핵을 포함한 탄핵 심판을 받았으면, 자,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이런 효력을 받을 텐데, 임기 만료로 그냥, 네, 공직에 떠났으니까, 이런 효력은 이제 못 받을 거 아니에요? 탄핵 심판 못 받았으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이렇게 임기 만료로 떠난 사람도 이런 효력을 받도록 하자. 공직에서 이렇게 탄핵 받을 이유가 있던 사람은 이런 효력을 받도록 하자라는 건데, 이 규정을 봤을 때, 그 임기 만료로, 네, 임기 만료로 공직에서 떠난 사람, 그런 사람, 임기 만료로 공직에 떠난 사람에 대한 적용하자는 이런 법률 하나도 없죠. 그래서 그분이 유추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임기 만료로 퇴직한 자에게도 해당 공직 있지 않은 사람에게도 이게 공직에서 파면하는 거, 탄핵 결정을 또 공직 취임 이렇게 제한하는 거, 이렇게 제한하는 거 유추 해석하면 심각한 문제가 있겠죠. 여기 공무단이거든. 그 사람의 기본권에 엄청난 제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유추 해석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주장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법재판소가. 그래서 자, 임기 만료 퇴직자에 대해선 탄핵 심판 이익이 없다고 봤고요. 자, 탄핵 결정, 자, 공직 취임 제한, 요거 적용되도록 유추 해석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자, 다시 나오네요. 자, 탄핵 심판 계속 중, 자, 임기 만료로 퇴직한 경우, 자, 탄핵 심판 이익이 있는지, 제가 없다고 봤죠? 자, 국회가 법관에 대한 자, 탄핵 소추를 의결한 후, 해당 법관이 자, 임기 만료로 법관이 직접 퇴직하였다면, 자, 임기 만료로 퇴직, 탄핵 소추 의결했는데, 임기 만료로 퇴직했어요. 자, 탄핵 심판 자체, 헌법 수호 기능에서 손상된 헌법 질서 회복 수단이 자, 공직 박탈의 각점에서 볼 때 탄핵 심판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네, 여기서는 탄핵 심판 이익 인정하지 않았어요. 자, 헌법 소원이나 자, 권한쟁 이런 거 보면은 자, 헌법 질서 수호를 해명이 필요한 거고 자, 권리 보호 이익이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자, 헌법질서 수호를 위해 해명이 필요한 경우 이렇게 예외적으로 권리 인정하죠.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헌법질서 수호 해명이 필요한 경우 또 위험이 계속 반복될 경우 침해가 반복될 위험이 있는 경우 자, 그런 경우 이제 권리보호 이익이 있다고 봐서 헌법소원이나 이제 권한쟁의는 이제 심판으로 들어가는데요. 자, 탄핵 심판 같은 경우에는 요거 차이가 좀 있죠. 얘는 좀 개별적. 자, 개별적 수단이에요. 자, 그 고위 공직자를 공직에서 파면화시키는 걸, 그렇게 파면시키면서 헌법질서에서 수호한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개별적 성격이 있다. 그 구체적인
개별적 구체적인 그 공직자를 딱 뽑아서 딱그 사람만 대상으로 해서 자 개별적 대상으로 한 거니까 그 고위공직자만 공직에서 파면하는 걸. 자 그러다 보니 그 사람이 임기 만료해가지고 그 공직에서 떠나버리면 이제 헌법 질서 소홀됐다고 보는 거죠. 이제 헌법적 가치가 보호됐다. 자 그렇게 의미에서 예, 요거는 달리 본 거죠. 헌법소원이나 권한쟁이랑은. 자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탄핵 심판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어요. 여기 임기 만료 떠난 경우 탄핵 심판에선. 자 이제 다음 정당에선 심판권이네요. 자 정당에선 심판에서 자 가처분 허용되는지 자 뭐라고 해요라고 했어요. 자 정권가라고 해요라고 했죠. 정권가. 자 정당에선 권한쟁이는 자 가처분 인정된다. 자 정당의 심판 청구를 받은 때 자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정당의 심판 자 빈청구의 활동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정권가로 이어두시면 편하죠. 자, 정당 해상 결정서의 송달. 자, 정당 해상 결정서는 자, 국회와 정부, 자, 그리고 중앙선관위원회 여기에 송달한다. 자, 피청구인 외에 국회, 정부, 그리고 중앙선관위원회 송달한다. 자, 정부는 또 재소권자니까 들어가고, 자, 중앙선관위원회는 자, 여기 보면 자, 중앙 정당 해상의 명언은 자,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자, 중앙선관위원회가 집행하니까 자, 중앙선관위원회도 통달한다. 자, 국회 정보 당연히 들어가겠죠. 정당 해상 결정.